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해저 분화구가 제주도 부근 바다에서 발견됐습니다. 한라산 백록담과 비슷한 규모인데 앞으로 해양 지질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4km 정도 떨어진 바닷속. 수심이 40m를 넘어선 뒤에도 스쿠버 다이버가 계속 내려갈 수 있는 거대한 웅덩이가 나타납니다. 제주에서는 해녀 금덕이 발견했다는 바위, 금덕이초로 알려진 암초지대 바로 뒤편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지난 2007년 이곳의 존재를 확인한 뒤 지난해부터 정밀조사에 나섰고 최대 깊이 64m의 해저 분화구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남북 방향으로는 660m, 동서 방향으로는 430m에 달하는 크기로 한라산 백록담과 비슷합니다. 주변에는 용암이 흘러간 흔적이 70m에 걸쳐 1.8km 구간에서 발견됐습니다. 약 13만 년 전에 이미 형성됐던 분화구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화구는 또한 제주도 그 표순이 해안가 일부하고 거의 동시에 같이 발달한 해저 분화구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조사한 결과 지금 나왔습니다. 바닷속에서 분화구가 발견되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이 처음. 분화구 안의 면적만 축구장 16배가 넘는 거대한 지역으로 제주도의 생선기원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국민 공모를 통해 분화구의 이름을 정한 뒤 국제 해양 지명으로 등재를 추진하고 앞으로 식생과 지질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